5번방에 했다는 게 지금 다 설치가 됐거든요. 5번방에. 15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 다양한 가상현실 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게임 중독도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요.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5번방.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5번방 한번 가시죠. 현재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가상현실 클리닉 프로그램은 5가지. 최근에는 게임 중독 환자의 디톡스 훈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했다. PC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게임 권유를 거절하는 훈련이다. 나랑 한판 하자. 우리 한판을 하고 같이 공부하러 가자. 아, 그러지 말고 나랑 한판만 하고 가자. 시험 끝나고 하자. 눈 감고 해도 이긴다며? 어제 그 패기는 어디 갔어? 감고도 이긴다고? 내가 눈 감고 해도 널 이기겠다. 야, 한판 붙자니까 너가 앉아.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비행기나 기차 혹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각 상황을 견뎌내는 훈련을 한다. 사회 공포증 인지 행동 치료는 건배사하기, 수업 시간, 대중 앞에서 발표하기 등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는 발표 공포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첫 번째 게스트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불안의 증상은 진땀이 나는 게 있고요. 좀 소란스러워졌는데. 아쉽네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실감나네요. 조현병 사회기술 훈련에서는 약물 치료를 진행한 후 송별회, 동아리 미팅 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훈련을 돕는다. 날이 날이니만큼 제일 친한 친구가 건배사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모두 이 친구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우리 영희가 부자스럽게 군대를 가게 돼서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총바지로 건배사 하겠습니다. 총바지! 알코올 중독 단주 훈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가 술을 권하는 상황에서 거절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당신은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가까운 친척에게 보증을 잘못 써주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갑다. 자, 야, 빨리 한잔 마셔. 진짜로 완전이야. 너무 힘들다. 내가 돼지빵 때문에 피질 것 같다. 자, 한 잔 받아봐. 오늘 나랑 술이나 먹으면서 이거 좀 받아야겠다. 한 잔 또 알아, 자식아. 이 앞에 새로 주점에 생겼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모자 한번 죽도록 마셔보자고. 5번 방은 오늘도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로 분주한다. 내일은 5번 방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될까?